어제 경주 토암산 기슭 한 종교단체 집단 매장지에서 JTBC 방송사 취재진과 종교단체 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취재진 한 명이 다치고 취재 장비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어제날 12시쯤 30년 전 매장된 조모의 사체를 발굴, 화장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유족들을 동행 취재하던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들고 있던 촬영 카메라와 헬리캠이 몸싸움에 파손되고 취재원 한 명이 손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취재진은 발굴 작업을 나온 유족과 시체 이장 현장에 동행 취재를 나온 상태였습니다. 뭐 드론도 때려부셔버렸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때려부셨다고 그래서 그건 뭐 경찰들이 다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매일 거기 있던 종교단체원들이 촬영을 이제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또 저희 촬영 장비랑 헬리캠을 뺏어가지고 던지는 바람에 다 부서졌습니다. 아, 그 차질이 못했나요 지금? 네, 이제 지금 산하를 떨어져가지고 던져버려가지고. 상호 간에 조금 감정이 격해져서 이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배상 서로 해주기로 예, 어저께 예, 뭐 네. 다 서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고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네. 너는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곳은 한 종교단체가 수년 전 경주 토암산 일대의 사유지로 축구장 두배 반한 크기에 무허가 묘지를 조성해 종교단체원들 시신 수천여 구를 묻어놓은 것으로 드러나며 경찰이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날 오후 지난 2014년 대규모 매장지를 최초 발견했던 A모 목사는 해당 종교단체가 아직까지 버젓이 불법 매장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상인입니다.